정말 빵을 먹고 싶었나 봐요, 그때. 근데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수행에는 일정 수준의 경호가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민의 통제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행사는 이렇게 정말 공적인 일 이외에는 공식 행보는 정말 최소화해야 되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이게 내가 한번 움직이는 건 나는 금방 10분, 5분이면 움직이죠. 왜냐하면 경호받고 차량 통제받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이동해서 움직이는 시민의 불편은 예를 들어 한 만 명이 그것 때문에 멈춰있다. 만 명의 1분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사회적인 큰 낭비입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빵 먹고 싶어서 거기 통제한다? 이 공적인 일입니까? 본인 빵 먹고 싶은 일이? 그러니까 이 공적인 마인드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빵을 먹고 싶으면 정말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미치겠어. 그러면 비서진들에게 사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시민 불편은 없어요. 근데 굳이 본인이 나서서 거기까지 빵을 사러 가게 하고 시민 통제하고 거리 통제하고 교통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이런 자격과 엄중함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